NFC 기능을 이용해서 넥스OT와 스마트폰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NFC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 이 넥스OT의 측면에 있는 NFC 로고에 스마트폰을 부착시키면 이렇게 카메라와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이용해서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별도의 비밀번호 입력이나 세팅 없이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카메라가 연결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모든 메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노출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밝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셀프 타이머 기능과 이미지를 확인하고,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저장하는 옵션도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 이미지가 복사되고,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메시지나 피카사, 블루투스, 구글, 카카오 스토리, 라인, 페이스북 등이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을 전송시킬 수 있습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스마트폰의 플레이 메모리즈 폴더 안에 저장됩니다.